안녕하세요. 성령운동의 변호사 바울의 영성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한국 초대교회의 축기 축사 사역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부흥운동이 일어난 곳마다 축기와 축사가 일어났습니다. 축사, 축기를 강조한 곳도 있고 강조하지 않은 곳도 있지만 쓰러짐 등등 여러 가지 증상을 동반하여 귀신이 떠나가는 일은 빈번하게 발생되어 왔습니다. 웨슬리의 부흥운동이 그랬고, 조나단 에드워즈의 부흥운동이 그랬고, 평양대부흥, 한국의 초대 부흥운동이 그랬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인물로는 최건능 목사, 김익두 목사가 있는데, 김익두 목사는 그의 저서 이정명증을 보면 처음에는 개개인을 손을 얹어서 귀신을 쫓아주고 병고침의 기도를 해주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워낙 많이 모이니까, 수천 수만이 모이니까 일일이 손을 얹을 수가 없어서 집단 축사를 했습니다. 집단 축사를 해서 수많은 동일한 역사가 일어나고 동일한 이적이 일어나서 수많은 귀신이 떠나가고 치유가 일어나는 이적이 일어난 것을 초대교회 문헌 이적명증이라는 책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라는 최건능 목사님의 자서전을 읽어보면 정행업이라는 분이 오직 예수라는 책을 보면 능력의 축사가 최건능, 일요일 예배에 참석했던 이사벨라 버드 비숍이 초기에 예수를 믿게 된 기독교 신도가 간증하는 것을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그두 신도는 모든 사람의 주의를 집중시키고 그들이 보기에 악마를 품고 있었던 또 다른 두 사람이 앞선 몇 달간의 단합된 기도로 악마를 몰아내었다는 신앙 간증을 했다. 사악한 정신을 곧 도래할 예수의 이름으로 바르게 인도하여 악마가 완전히 빠져나감에 따라 두 사람은 몸을 떨고 차갑게 변한 다음 많은 사람들이 바라보는 가운데 모두 기독교 신자가 되었다는 것이다. 이상에서 볼수 있는 상황에서 무신이나 악령들과 대적해서 참된 하나님의 권능이 월등하다고 하는 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었다. 마치 바알신이 강한 신인가, 야훼 하나님이 참신이며 강한 신인가를 놓고 갈멜산 상에서 판결내어 보여주듯이 하나님만이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신임을 확증해줄 필요가 있었다. 이때 나타난 능력의 종이 최봉석 조사, 최건능 목사였다. 그는 귀신을 내어 쫓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까지 살리는 기사와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냈고 이로 인해서 복음이 전파되는 역사가 일어났다. 이때야말로 마귀를 내어 쫓고 마귀를 정복하는 것이 곧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는 것이요 복음을 증거하는 첩경이었다. 마귀 추방의 종이 필요했고 바로 그가 최건능 목사였다. 마귀가 항복, 귀신이 들려서 정신 나간 여자가 있었다. 68페이지, 마귀가 항복, 귀신이 들려서 정신 나간 여자가 있었다. 사람들이 그 여자를 최조사에게 데려왔다. 최건능 목사가 금식 기도를 하면서 귀신 나가기를 간절히 구했다. 곧 귀신이 요동하기 시작했는데, 그때 어떤 집사가 와서 그 여자를 보면서, "귀신아, 내게 항복을 하고 나가라!" 하고 외쳤다. 그때 그 여자가 집사에게 왈칵 대들어 집사의 따귀를 때리는 바람에 집사는 봉변을 당했다. 그 장면을 본 교인들은 저 여자가 최건능에게도 똑같이 하면 어쩌나 하며 겁을 냈다.
하지만 그 여자는 최조사의 말에는 순순히 응했다. 그리고 귀신이 나갔는지 병이 나았고 그녀도 하나님을 믿게 됐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귀신을 모시고 살았던, 평생을 귀신 들려 살았던 무당의 귀신을 한순간에 쫓아버린 일화도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 초대교회는 신유와 축사가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신유와 축사가 정말 기독교인은 정말 신유와 축사를 당연히 믿는 자들이었고 그 이적은 정말 너무나도 흔하게 일어났던 것이었습니다. 제 간증을 합니다. 제 간증을 하자면 저희 고조할아버지 정귀섭 성신할아버지라고 불렸던 저희 장로님 고조할아버지는 전재산을 들여서 내리교회를 그렇게 창립했던 그 전재산을 내어드려서 교회를 창시했던 그런 인물로 강화 기독교 백년사라는 저서에 등장합니다. 그 정기섭 우리 고조할아버지께서 모든 동네 사람들이 성신할아버지라고 성령할아버지라고 불렀는데 별명이 성령할아버지라고 불린 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찾아오는 사람마다 그냥 손을 얹으면 병이 낫고 귀신이 떠나가고 얼마나 축사가 흔하게 행해졌냐면 이거는 저희 아버지한테 들은 얘기입니다. 저의 경험입니다. 벼 타작할 때, 모내기 할 때, 벼 타작할 때, 추수할 때 그런 마을에 대소사가 있을 때는 꼭 마을 사람들이 초청해서 마을 사람들을 모아놓고 기도를 해줬다고 합니다. 집회를 열었다고 합니다. 그 자리에서 귀신을 내어 쫓았어요. 정신병자의 귀신을 쫓은 게 아닙니다. 그 귀신 들린 자의 귀신을 쫓은 게 아닙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죄로 인해서 상주하는 그 일반인들에게 있는 귀신을 내어 쫓은 겁니다. 일반인들에게 귀신을 내어 쫓았어요. 그냥 마을의 대소사 때마다 귀신을 쫓아줬어요. 그게 너무나도 흔했어요. 귀신 쫓는 거는 그냥 예수님이 하신 사역이었고 제자들이 했던 사역이었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했던 사역이었기 때문에 기독교인으로서 축사를 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었어요. 한국 초대교회 부흥운동 곳곳에서 그런 일들이 발견됩니다. 그 여러분과 기회가 있으면 나누겠지만 여러 가지 그 당시 때 신문에 나왔던 그런 축사의 기록들이 있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여러분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교회, 한국 부흥운동의 곳곳에서 발견되는 게 축사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축사를 오늘날에 안 한다고 해서, 오늘날에 희귀해졌다고 해서 이단시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축사는 예수님께서 행한 사역이 복음,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한 복음 전파 사역, 가르치는 사역, 치유 사역, 축사 사역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축사 사역이 수십 구절이 나옵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고 있는 축사를 부인하지 맙시다. 이단으로 정죄하지 맙시다. 여러분도 말씀을 마가복음 16장에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으며라는 그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표적의 말씀이 이루어져서 축사를 직접 행할 수 있는 그런 믿는 자들의 표적이 따르는 믿는 자로 만들어지시기를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할렐루야.